와, 공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피톤치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엄마?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게 2주 동안 27만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수였는지. 네, 맞아요. 네. 저희들은 되게 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네. 제 키스에 따뜻한 아, 네. 햇반 하나, 라면. 아, 네네네. 그 가방은 이제 오실 때 반품이 되시죠? 아, 네. 아, 여기. 매점입니다. 매점에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파네요. 핫팩이랑. 그리고 요거는 오면 주시는 기념품. 아, 여러분 도착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너무 늦게 왔는데 여기가 관리소인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관리소에서 이런 뭐 라면이랑 이런 거 받았어요. 아, 물은 제가 산 거고요. 네,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오늘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춥긴 춥네요. 그리고 여기가 임시매점이고 저 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요. 저 이제 자리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남달라요, 남달라. 영하 6도 어마어마하네요. 와, 차박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차박이 가능하네.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는데요? 아주머니가 말씀 주시는데 저기 불 켜져 있는 데가 설치 않은 데래요. 화장실은 아까 저기 관리소에 있었고, 네, 지금 보마는 신기한 듯이 신기한지 보고 있어요. 저도 신기하네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저는 이곳에 차를 세웠어요. 지금 여기 차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겨울이라고 이렇게 불빛도 켜놓고 그랬네요. 와, 근데 평창은 눈이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산너미 목장입니다. 그리고 산너미 목장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제 블로그로 보긴 봤었는데 이렇게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보미가 벌써 친구가 돼서 같이 놀고 있어요. 자, 일단 차박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일단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박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샀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시면 이렇게 1열과 2열 사이가 비어요. 그래서 꽉 당겨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사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저 밑에 깔려고요. 그러면 채워지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차박하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니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에어펌프도 하나 샀거든요. 당근마켓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3,000원 주고. 이걸 이용해서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여러분 보세요. 됐어요. 이걸 제끼고, 이걸 제끼고, 여기 이렇게 열에다가. 넌 못 지나간다. 헤드레스트를 빼야 되네요. 여기도 헤드레스트 빼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빼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머리를 누워도 안 꺼지겠죠. 네. 아니 제가 키가 180은 되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서 저거를 좀 해가지고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다리를 좀 펴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하려고 저걸 샀습니다. 네, 해보니까 펌프로는 한 3분의 2만 채우고 나머지는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됐고, 어두우니까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랜턴을 샀어요. 원래 쓰던 랜턴이 고장이 나가지고 랜턴을 하나 샀고요. 요거는 보조배터리 겸용이에요. 1만짜리고요. 용량이 1만짜리고. 네. 발래요. 이거 진작에 랜턴부터 달았거든요. 여기 트렁크에 후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네. 이렇게 하고 차박스 세팅을 했었어요. 고민은 야생견이에요, 야생견. 지금 막 뭐 먹어? 먹구나. 오늘은 소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불을 달굴 건데, 제가 소고기를 예전에 구워 먹어봤는데 캠핑 와서 그냥 불판에다가 구워 먹으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종이호일 사왔어요. 이것도 다이소 거고요. 종이호일 위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확실히 안 달라붙습니다. 근데 밥부터 해야 돼. 종이호일은 나중에 쓰고요. 일단은 밥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의 햇반 밥을 하나로 부족하니까 두 개를 하도록 할게요. 반을 이렇게 넣고 10분만 있으면 되겠죠? 저는 잠깐 차에 들어왔어요. 발이 너무 시려요. 너무 춥고요. 지금 바깥 온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영하 9도예요, 영하 9도. 미쳤다. 지금 엄청 추워요. 연기 나는 거 보세요. 대박이죠. 제가 동계 차박을 노리고 온 건 아니고 요 근래 차박을 너무 못 가서 그래서 온 거였는데, 완전 극동계예요, 극동계. 영하 9도의 은밭에, 정말 대박입니다. 인사해. 평창 잘 왔다고 인사해. 이모 오빠 안녕하세요. 평창 잘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탕가스가 있는데도 불이 약해져요. 자, 이제 햇반은 다 됐고요. 고기를 구울 차례입니다. 짜잔! 미국산 등심을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꼬마, 고기 먹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안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사려고 샀던 소금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신안에서 차박할 때 샀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으니 고기를 구워 볼게요. 불이 약해요, 약해. 그래도 꽤나 고기 굽는 소리가 납니다. 고기가 입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추워서 불만 이렇게 켜놓고 보세요. 트렁크 문을 짜짜짜 이렇게 문을 닫았다가 고기 좀 익었다 싶으면 다시 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고기 타겠다. 뒤집을게요. 고기 잘 익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굳었어요. 소금이 왜 굳었지? 너무 오래 안에 놔둬서 그런가? 소금이 굳었어. 소금 그냥 이렇게 놨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이 되게 게을러지네요. 모든 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릇도 그냥 이거 아까 고기 당겨졌던 거 이거 닦아가지고 여기 올려서 먹을게요. 여러분 고기 보세요, 고기. 이게 얼마 만에 차박 와가지고 고기를 해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배가 더 고파요. 얼른 잘라서 도미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사실 제가 지금 무생채와 쌈장을 갖고 왔는데 추워서 겉도 꺼내기 싫어요. 그냥 노소스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고기를 상한 고기로 올려야겠어요. 짜잔. 오늘 이거 두 개 다 먹고 죽자 고마. 날씨도 추운데. 추워. 잘 구워졌죠? 잘 구워졌고 쇠고기는 또 다시 이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쇠고기가 구워질 동안 저는 또 봄이랑 문을 닫고 먹고 오겠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거미도 닭고기를 줘서 와 육즙 대박. 정말 맛있네요. 거미도 너무 잘 먹네요. 꼬마 맛있어? 응? 그래 추우니까 많이 먹으라. 추우니까 많이 먹어야지. 더 줘? 더 줄게. 앉아 기다려 기다려. 꼬마 앉아. 꼬마 앉아. 꼬마 앉아. 그렇지 기다려. 네, 앉아를 잘했으니까 많이 줘야죠. 자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야 고마 뭐하는 짓이야? 안돼 안돼. 이성을 잃었네. 이성을 잃었어. 먹고 싶은 거 아는데 저리 가 있어. 아빠 줄게. 잘라줄게. 앉아 보마 앉아. 앉아야 주지. 보미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고기의 맛을 보고. 사실은 보미 데리고 오면 요리 자체를 못해 먹어서 오늘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동계 차박에다가 눈 깔린 거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밥을 해 먹는다고 앞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차박의 매력, 차 안에 있으면 안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만 설치해 놓고 여기 위에 버너랑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켜놓고 트렁크 문을 닫았다가 고기 좀 구워졌다 싶으면 다시 트렁크 문 열고 그리고 또 추우면 트렁크 문 닫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식 해 먹을 수 있네요. 그래서 요 고기만 마무리해서 먹고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쉬려고요. 봅니다. 일단 저는 밥을 다 해 먹고 봄이랑 잠깐 차 안에서 좀 쉬었어요. 봄이도 너무 졸려해가지고 잠깐 쉬고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한 1시간 쉰 것 같아요. 오늘 뭐해? 일로와. 어우 눈.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히 겨울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제 차만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지금 저랑 요 봄이랑만 있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되게 묘해요. 일로와. 일로와 한 바퀴 돌고 가자. 어휴. 봄아 눈이 저 완전 토끼같이 뛰어다니네. 아이고 신났어 신났어. 봄아 발실이지. 그렇습니다. 아 하늘. 와 별. 와 여기 별 진짜 대박이네요. 와 여기 하나 보인다. 제 눈에는 당기지만 카메라는 당기지가 않는군요. 가자 이제 차에 들어가자. 들어가 자자. 신났네 신났어. 저 신난 거 보세요 저. 네 차 안에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 여기 산더미 목장 제가 예약한 게 차박 패키지거든요. 1인 패키지 예약했어요. 예약을 하면 주는 굿즈입니다. 굿즈? 굿즈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보면 일단 이런 가방 보온 보냉 가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반납해야 된대요. 네 뭘 주냐면 일단 쓰레기 봉투를 줘요. 그리고 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햇반을 줘요. 고구마 하나랑 감자 하나 줘요. 뭐 혹시나 숯불이나 불멍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아, 저 처음에 익은 건 줄 알고 깨물어 봤는데 익은 게 아니에요. 예, 생이에요. 생. 생 고구마랑 생 감자를 줘요. 예. 그리고 산너미 목장이 무슨 목장인지 아세요? 여기가 흑염소 목장이에요. 흑염소 목장. 그래서 산너미 흑염소 진액을 하나 줘요. 네, 요렇게 세트를 주십니다. 네 가방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가방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보세요 산너미 목장이라고 이렇게 박혀있고. 예, 네, 되게 예뻐요. 예쁜 가방이에요. 네. 아 참고로 산너미 목장 차박 패키지는 1인으로 했는데 아마 평일은 3만원일 거고요 금토일 주말 패키지로 하면 4만원. 요 증정품하고 조식 패키지가 있어요. 아침에 가면 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 이 봄이가 꺼내자마자 무릎 뜯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것도 주셨어요. 아, 이 유일한 굿즈인데 이거를 봄이가 다 해 먹었네. 여기다가 커피 타 먹으라고 종이컵을 주시더라고요. 봄아, 너는 도대체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면. 아이고.
이놈의 시기야, 이놈의 시기야. 여러분,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여기 침낭인데, 사실 동계 차박할 때 추울까봐 침낭을 사놨었어요. 아시죠? 하이브리드의 장점. 그래서 히터 틀어놓고 시동 걸어놓고 자면 시동이 계속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가 꽉 차있을 때는 시동이 꺼지고 히터 열심히 틀다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떨어지면 또 시동 걸리고 이렇게 밤새도록 돌아서 시동 꺼졌다 켜졌다 해서 기름을 얼마 안 먹어요. 사실 바깥 기온은 영하 9도인데 거의 지금 차 안의 기온은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해서 지금 침낭은 그냥 제가 덮기보다는 보마가 여기 위에 올라가면 푹신푹신하니까 봄이 침대용으로 이렇게 옆에 펴놨고 저는 투다운도 벗어놓고 이제 이렇게 자려고 합니다. 아까 추운데 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요. 11시네요. 잘 시간 되긴 됐네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볼게요. 안녕. 일어났습니다. 봄아, 잘 잤어? 봄아, 백모닝? 벌써 해가 떴네요. 저 보세요. 밤에 일단 공기는 하나도 안 추웠는데 발이 시려 죽는 줄 알았어요. 발을 이렇게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요. 예. 분명 공기는 하나도 안 추운데 몸도 안 추워요. 파카도 안 입고 잤거든요. 예. 발이 시려가지고 몇 번 깼어요. 봄아, 아침이다. 평창의 아침. 아, 바람 좀 셀래? 일단 봄이를 밖에 내보내주고 또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어제보다 더 추워요. 어제 밤에 영하 9도였는데 아침 온도가 해가 떠있는데도 영하 10도예요, 10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 그리고 어제 여기 확장했잖아요, 제가. 여기 중간에 2열 매트 하나 사가지고 깔아서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리를 쭉 펴고도 자리가 남았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자, 눈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도 자리가 남아요. 진작에 이렇게 확장을 할 걸 그랬어요. 그리고 트렁크 뷰 한번 볼까요? 갑니다. 슝. 짜자자자짜. 짜자자자자자. 우와. 와, 공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피톤 시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겨울이라 그런지 새소리는 별로 안 들리네요. 아, 근데 고요해요. 이 설경들. 아, 저기 건너편 저기가 저번에 갔던 600마죽이구나. 그러면 저도 이제 나가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밖에 나왔어요. 주변 풍경 한번 볼게요. 아, 눈밭입니다, 눈밭. 그리고 봄이가 어제 사귄 산더미 목장 강아지들. 봄이는 여기 있습니다. 차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박을 했습니다. 아우, 눈이 아주 뿌드득 뿌드득. 아, 아름다운 평창의 산이네요. 봄이를 잠깐 내버려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아, 식당으로 오라네요. 동파로 인하여 사용 금지래. 이제는 차로 갑시다. 봄은 아주 신났습니다. 신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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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요. 설거지를 하려면 네, 기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요거를 물을 부어서 데펴가지고 녹인 다음에 물을 버릴 거예요. 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짜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알콜 손소독 티슈로 설거지를 해요.
물 대표 최대한 대펴가지고 기름기 다 빼낸 다음에 알코올 손소독 티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어요.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요. 커피 한잔하고 토스트 먹으려고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샀던 귤청을 가져왔어요. 그거 발라서 이렇게 해서 아침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맛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해볼까요? 같은 춥고 안은 지금 따뜻하잖아요. 흡사 노천온탕에 온 기분이에요. 하나만 더 먹고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짐을 끝내겠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차박 세팅 해제도 다 끝났습니다. 일단 자충 매트는 언제나 그렇듯 저 다음 주도 차박 올 거거든요. 바람만 빠지게 해놓고 아예 접지는 않았어요. 아, 춥기도 춥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깔끔하죠? 봄이랑 마지막 산책을 하고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아요. 봄아! 아빠 간다! 얼른! 아이고 좋아! 아, 이거 진짜 러브스토리 OS 뒷깔려야 될 것 같은데 편집자님? 이제 아까 그 에코백은 반납했고요. 이제 가려고요. 벌써 한 12시 됐어요. 네. 아, 산더미 목장. 다음에 좀 덜 추울 때 또 한 번 더 오고 싶네요. 근데 눈 올 때 오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에 눈 올 때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저 서울에 잘 올라갈게요.